제가 오늘은 그냥 브이로그 말고 조금 정보성으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제가 저번 영상인가 한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, 저는 20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거의 지금 10년째 자취를 하고 있잖아요. 집에다가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. 내 집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사도 자주 다니고 꾸며도 금방 다시 또 그게 날아가 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워서 뭘 하지를 못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취향도 조금씩 생기고 뭔가 집에 있는 그 시간들이 아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번에 거의 대대적으로 처음 집에 돈을 많이 써봤어요. 러그도 사고, 커튼도 사고, 뭐 제가 좋아하는 작품도 사고요. 예전에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. 집에 그런 작품을 놓을 이유가 없으니까. 다른 게다안 예쁜데 그 작품이 있으면 좀안 어울리잖아요. 하여튼 사설은 이렇게 하고,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을 한번 보여드리고, 사실 집이라고 하기엔 아직 방만 꾸며가지고 제방 먼저 보여드릴게요. 방 보여드리고 좀 추천템이나 이런 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사고 만족도가 높았던 거. 한번 일단 집을 그럼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좀 대략적으로 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집 아니고 방. 짜란.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. 요런 집인데요. 제 방은 한몇 평대려나? 한 7평 되나? 7평, 8평?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은 바로 요 침구, 그리고 스탠드 조명, 그리고 러그입니다. 러그를 안 샀던 게 뭔가 관리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. 근데 확실히 러그가 있으면 좀 집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샀는데, 저는 정말 너무 만족합니다. 이게 단모 러그라고 이게 엄청 짧아요, 이렇게.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겨울이라 좋기는 한데, 좀 더워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요 침구인데, 제가 이렇게 호텔 가면 좀 사각사각 하는 그런 이불 있잖아요.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요 이불이 딱좀 그렇게 사각사각한 느낌이고요. 지금 제 매트리스 커버는 이렇게 하늘색이거든요. 제가 지금 전기요를 깔아놔서 좀 울룩불룩한데, 요런 스카이 블루 매트리스 커버에 핑크색 이불 커버, 그리고 베개 커버는 지금 컬러가 잘 보이실까 싶은데 약간 이렇게 레몬색이에요. 이게 홈페이지 상에서는 제품명이 커드였나? 커드라는 컬러고, 이 친구를 산게 코콘이라는 브랜드예요. COCON. 굉장히 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. 실제로 제품도 너무 예쁜데, 그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보시면 제가 이 영상 옆에 작게 보여드릴 건데 겁나 감성적이에요. 정말. 그래서 저도 그런 따뜻한 집, 그리고 좀 감성 있는 집 이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결국 구매로 이어졌고, 좀 비싼 편이긴 해요. 이렇게 세트로 사서 20만 원좀 넘었나? 근데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. 방에 있는 메인 조명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. 뭘 사야 하나. 결론적으로는 이 동글동글한 조명을 샀어요. 사실 이거보다 그 진짜 동그란 달 느낌의 조명이 더 사고 싶긴 했거든요. 근데 걔는 그냥 조명 자체다 보니까 좀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. 친구 중에 한 명은 약간 파리에 가면 전봇대 막 있잖아요. 그런 느낌 난다고 해가지고 결국 걔는 못 사고 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찾다가 발견한 게이 이케아 조명. 이케아가 사실 좀 가성비템이 많은데 이건 좀 이케아 치고 비쌌어요.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저는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뭔가 좀 귀여우면서도 뭔가 모던해.
아닌가?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조명이 꽤 밝아서요. 이거 하나만 저는 평소에 켜고 방에 있어요. 이거 켜고 여기 침대에 누워서 책 읽잖아요. 개꿀. 너무 좋아. 진짜 독서가 절로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만족템. 바로 턴테이블. 진짜 이거 왜 이제 샀을까? 이거 크로슬리라는 브랜드의 턴테이블인데요.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와, 진짜 턴테이블이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. 제가 집에서 음악을 잘안 듣는 편인데 그냥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음악 특히 이렇게 턴테이블로 들으니까 아,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진짜 이거는 한번 들어보셔야 돼. 저작권 때문에 올해는 못 들려드리는데,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저한테 선물해주신 LP예요. PKM 갤러리에서 만들었고, 김옥희 씨가 윤영근님의 작품을 매개체로 좀 이렇게 콜라보 형식으로 만든 앨범이고요. 유튜브로 들을 수 있나? 진짜 너무 좋거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그냥 이렇게 놓고 봐도 너무 예쁘고, 음악도 정말 좋아요. 진짜. 진짜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. 바로 요 책장입니다. 책이 진짜 자리 차지하기로는 1등이에요, 사실. 특히 저처럼 자취한 지 오래됐을 때, 갖고 다니기 무거우면서, 또 집에 자리 많이 차지하는 걸로는 이 책만한 게 없거든요. 근데 이런 세로 형식에 된 책장은 저 처음 사봐요.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? 뭔가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한 느낌이 나면서 수납도 잘 돼. 이렇게 위로 쌓으니까 막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. 제가 인스타그램에 집 사진을 올렸을 때 책장 어디서 샀냐고 물어본 DM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. 모두 보는 눈이 같다는 얘기겠죠? 그리고 이게 이렇게 칸칸몇개 칸이지? 하나, 둘, 셋. 한 10칸 정도 되는데, 저는 책을 다 넣어놨는데, 사실 이렇게 놓고도 좀다못 넣어가지고 침대 옆에 좀 꽁쳐놨어요. 근데, 이걸 인테리어로 쓰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뭐 그런 화분이라던가 이런 거 놓으시기도 하시더라고. 블루투스 스피커라던가.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, 아, 이거는 두닷 제품이에요. 두닷의 밀라노 책장이었나? 라는 제품인데, 저는 만듦새도 튼튼하고 가격도 10만 원좀 넘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해요. 다음은 모듈이라고 하죠. 요즘 이게 좀 인기인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이고 저는 요런 철 느낌이 나는 모듈을 꼭 사고 싶어가지고 좀 오래 찾았는데 예쁜 것 같아요. 예쁘고, 사실 이 침대 옆에 놓을 협탁으로 저기 있는 요 크리스탈 협탁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걸 샀어요. 빛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. 처음에는 이거를 협탁으로 하려고 여기다가 뒀었는데, 인테리어 효과만 있고 좀 수납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저거는 옆으로 좀 밀어놨어요. 화분을 살 예정인데 화분 데코용으로 쓸까 하고요. 요 모듈은 저렇게 아이패드 충전도 할수 있고 위에 조명도 둘수 있고 이렇게 책도 둘수 있어서 일단 요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. 색깔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. 저는 핑크색을 했는데 뭐 질리면 요것만 구매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집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지금 제가 여기를 딱히 꾸미질 못했어요. 그냥 막 꽁쳐놨는데, 좀 예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사게 되면 아래쪽에 놓고, 그런 튤립이나 좀 예쁜 꽃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이제 요 조명 옆에 둘까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진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요 거울이에요. 거울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OOTD 찍을 때도 항상 거울로 이렇게 거울샷을 찍잖아요.
그래서 거울이 좀 중요했는데 그냥 일자 거울은 사기가 싫은 거예요. 약간 이렇게 독특한 게 사고 싶어서 검색할 때이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비정형 거울이라고 검색해서 오래 골랐어요. 근데 보니까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좀 이렇게 공룡알 같은 모양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 고른 게 이런 물방울 모양인데요. 한 제작 기간 한 10일 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직접 배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구매한 곳은 댓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여기 영상 밑에 자막으로 넣을게요. 거울이 엄청 튼튼해요. 그리고 이 가장자리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굉장히 매끄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정말 부드러워요. 안 다침. 그리고 일단 힙해 거울이. 그래서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도 잘 나오고. 그리고 또 장점 뭐가 있을까? 아, 그냥 예뻐. 예쁘다. 예쁘죠? 평소에는 여기 앉아서 음악을 저걸로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와인을 마시거나.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. 예뻐요, 거울이. 진짜 만족합니다. 가격은 좀 있어요. 이렇게 아래 받침대랑 같이 구매를 해서 한 15만 원 정도 줬나? 근데 정말 너무 만족하고, 거울이 집안 분위기를 바꾼다는 말에 아주 10분 공감합니다.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방석에만 했는데 시간이 훅 갔죠? 거실이나 드레스룸은 하루도 나를 잡아서 찍어볼게요. 생각보다 뭐한거 없는데 분량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아무쪼록 제 랜선 집들이가 여러분의 인테리어템 구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할 컨텐츠들도 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